오늘 말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된 찬양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구절에 보면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 그 사랑의 영원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거가 그분의 하시는 일의 위대함, 그분의 하시는 일이 광대함을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른 모든 성품들은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경건의 축복인데요. 참된 경건과 그 축복,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옳은 일을 항상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항상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귀에 받으실 만한 찬양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복은 따라온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가운데서 참된 기도와 그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얼핏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이 사람의 참된 기도자의 열망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과의 동일시 되기를 자기는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구원, 그분의 형통케 함이 자기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들에게 주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형통케 함 같이 나도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그 형통과 다른 사람의 보호와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주시고 주의 유산을 나도 자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 세 가지, 은혜, 구원, 형통. 이거는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형통케 해주세요. 이것은 주님이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죄의 자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사악을 행하였고 악을 지었나이다. 세 번에 걸쳐서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자백의 진실성과 성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상들처럼 우리도 범죄하였다. 이 말은 죄의 나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참 오래된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그 조상들의 조상도 그랬다. 죄는 참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죄의 뿌리를 보면 참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죄는 옛것이고 우리를 옛날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사람을 입는 삶, 가만히 놔두면 옛것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새사람을 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옷을 날마다 바꾸어 입듯이 우리 옛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아무도 나는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죄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나이는 몇 해나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고 또 7절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홍해에서부터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순간에서부터 벌써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반쯤하고 그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사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후반부에도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또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네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쯤하고 그만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의 12절 마지막 부분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성취됨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인도하여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다. 사실은 이 12절 말씀은 인간의 불신을 깊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나타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네, 그렇게 도마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율법책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하게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여 봅니다. 그들의 생애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을 세워주는 일 가운데 이 말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참된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그 중심에 주님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본질, 주님의 본성이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영원함과 그분의 일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찬양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올바른 삶이다.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게 진정한 찬양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같이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항상 행하는 정직한 삶,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를 지키는 삶,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시편 기자는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올바른 것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받으실 만한 찬양의 노래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의 나이가 오래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